유상철 감독의 투병 소식에 J리그 팬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. 쾌유를 기원하는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자신이 몸담았던 구단을 방문한 유상철 감독. 스탠더 유상철 골. 99년, 2000년, 2003년, 2004년 横浜 F. マリノスの選手として大活躍をされました元韓国代表プレイヤーです。今ユーサンチョルさんは膵臓がんを患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、何でもできる人でした。ユーサンチョル、ユーサンチョルコールが続いています。 한때 용병이었던 선수에게 보내는 이 뜨거운 응원. 그들에게 유상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? 행복한 분인 것 같았어요. 감정도 안 좋은 나라에서 정말 레전드로서 응원을 해준다라는 걸 봤을 때 전 진짜 피가 거꾸로 쓸 정도로 놀랬고, 정말 누구보다 울면서 상철 형을 안아줄 때 그때 아 정말 이게 스포츠 정신이고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, 멋있는 사람이고 참 좋겠구나. ACL 때 저 전주에 와서 전북이랑 경기하는 거를 TV로 봤었는데, 그때 이제 이 걸개가 걸려 있어서 저 너무 정말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드리고, 그래서 함께 했던 이 경기장을 찾아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저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 잘 받아서 다시 운동장에서, 선수는 아니지만 다시 축구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할 테니까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국적을 떠나 필드 위에서 늘 정직한 투사였던 선수 유상철. 그라운드를 떠난 지금까지 팬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. 마스코트 소선교대 챔피언이 나리마시타. 그때 내가 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, 나 이렇게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내 이름 불러주는 게 그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아무리 용병이고 말이 안 통하고 뭐 국적이 달라더라도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 팬들도 아마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.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 울려 퍼집니다.